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 60시간까지 가능한 그 정책을 발표했죠. 주 60시간이요? 69시간. 69시간이 가능하다고 예, 발표했잖아요. 예, 극단적인 경우 가능합니다. 네, 예, 근데 엊그제 대통령은 또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근데 어제 또 대통령실을 보니까 이 저 상한 캡을 씌운 게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는 아, 취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69시간, 60시간,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게 저 장관이 지난번 발표하면서 5개월 동안 논의했고 3개월 동안 다듬기를 통해서 잘 만들어진 정책이다. 꼼꼼히 따져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60시간 이게 좀 재검토하라 그랬더니 곧바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MZ세대 노조를 만나서 또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그 전에 그렇게 의견 수렴을 안 한 거예요? 충분히 의견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정책이 이렇게 대통령 말 다루고 장관 말 다루고 또 대통령실 말 다루고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국민의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허둥대고 부랴부랴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의 연구에서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렇게 밀고 가야죠. 의견 수렴을 했고요. 저희도 정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69시간도 형편없이 납득할 수 없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69시간 한다고 5개월 동안 검토하고 3개월 다듬기를 해갖고 발표한 정책을 대통령 한마디에 바뀌고 또 그걸 또 대통령 실이 바꾸고 이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69시간 자체가 저녁이 있는 삶을 폐기하고 워라밸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 의도로 만들어졌고 기업의 소원 수리하느라고 그것이 국민한테 들킨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표현은 69시간이 아니고 주 평균 52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사무총장 했잖아요. 저는 17대부터 예, 예. 그 저 환노위 위원 한 사람이에요. 예, 알고 52시간 만들 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잘 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바꿔놓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편법, 불법, 공짜노동이 우선 저는 예. 이런 혼선에 대해서 장관이 정책을 철회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와 같이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도 맞지 않은 주 상한 12시간을 규제함으로써 편법 노동, 공짜 노동이 빈발하고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양산돼서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예. 그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장시간 휴식을 줘야 되잖아요. 52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예. 일을 많이 시키면 많이 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 평균 52시간이라고 하는 뜻은 주요 우리나라에 잔업을 12시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엉뚱한 얘기만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이미 2015년부터 공무원들에 대해서 연가를 3년 동안 일하지 않으면 3년 안에 연가를 몰아서 쓸 수 있게 했어요. 제가 그거를 그러면 몰아서 쓴 거 15일 쓴 거 20일 쓴 거 30일 쓴 거 좀 내놔봐라. 자료를 안 줘요. 왜 안 주죠? 저희가 작년 12월 한 달을 뽑아보니까 12만 7천 건이 파악이 됐는데 이거를 일일이 수기로 기록하기에서 제출드리기가 어려워서 인사혁신처의 현장에서는 시스템에 의해서 예, 현장에서는 지금도 일이 바쁜데
15일 쉬었다, 20일 쉬었다, 30일 쉬었다 나가면 자리가 없어질까 봐 눈치 보여서 공무원들도 못해요. 그런데 사기업에서 노조가 14%밖에 있지 않는데 노조도 없는 그런 기업에서 그렇게 몰아서 쉬는 게 가능합니까? 결국은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실 가능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데 노동시간 단축할 때 우리가 고민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 아니에요. 이게 고용정책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노동시간 개편하는 그야말로 사측 차원에서 자기 유연성을 늘려서 새로운 사람 안 쓰고 있는 사람 가지고 더 활용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노동시간 단축과 잡쉐어링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역행이에요. 이런 개편안이 도입되면 청년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검토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은 이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중장기적으로 도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노동 시간을 우리 환노위 보좌관들하고 양정열 임금 노동 정책 시간 정책단 국장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에 따른 일자리 검토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자리 검토도 안 하고 노동정책 노동시간 문제를 다루는 게 어디 있어요? 장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국장이 안 했다는 거예요.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어요? 이번 제도 개편의 기본 취지는 그 불법과 노사 애로를 모두 해결해서 실노동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내지는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동 시간 단축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일자리 창출은 아니고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노사 모두의 불합리와 불법 편법을 줄여서 선택지를 확대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네, 그렇게 봤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시죠. 지금 일단. 예. 네.